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중에 잘하는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의 강점 지능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능에서는 부모님의 그 발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도 엄마 혹은 그 코치가 발견을 했고, 타이거 우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도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그 음악가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것은 다른 아이는 어떤지, 아니면 뭐 사촌 아이는 어떤지, 그리고 내 생각하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생각은 같은지, 이렇게 좀 물어보다 보면 네.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나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고요. 네. 사실 그 지능이라는 게 IQ를 갖고서 많이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IQ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인간이 살아서 그다음에 자라서 성공하면서 IQ가 아닌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더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운동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수학을 잘 푸는 IQ 쪽에서는 약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음악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언어적으로는 약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IQ거든요. 그런데 인간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학교 공부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성공의 요인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고, 공부는 잘했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는 잘 못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든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이든, 심지어는 뭐 글을 쓰는 곳에서도 나중에 나이가 먹고 유명한 소설가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중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네. 우선의 다중지능 하게 앞서서 네. 어머니들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일단 인사 한 번씩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도레미님 네. 항상 귀에 감사합니다. 네. 귀에 꼭 저는 도레미님이 우리 관계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들어오십니다. 네, 최혜진님도 감사하고요. 황소연님도 감사하고 전부 감사합니다. 김지연님도 네. 공유 완료 감사하고요. 네. 네, 이지윤님 아 감사합니다. 네. 이지영님도 감사하고요. 다 말씀 못 드려 너무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IQ는 괜찮은데 얘가 성공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때 나타나는 게 개념이 EQ거든요. 네. IQ가 Intelligent Quotient라고 해서 이 아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이거는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고요. EQ는 Emotional. 내 그 감정이 어떠냐. 그 네. 감성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참을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EQ인데 네. IQ하고 EQ가 결합된 걸 전 공부지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IQ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인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실 EQ는 능력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습성이나 습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IQ 말고도 다른 능력들이 있다. 그거를 이제 가드너라는 사람이 다중지능이론이라고 했는데 네. 다만 여기서 조심할 점은 IQ는 그야말로 점수치예요. 우리 아이는 100명 중에서 두 번째로 언어성이 좋다. 우리 아이는 100명 중에서 한 10번째로 그 공간지각력이 좋다. 우리 아이는 네. 100명 중에서 그 집중력은 중간 정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는 100명 중에서 몇 퍼센트다라고 자세히 보여주는 게 IQ라면 네. EQ나 다중지능은 점수를 보여주진 않고요. 네. 이 아이는 어디에 강점이 있다. 아니면 무엇을 좋아한다. 그것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면 강화돼서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아이는 어떤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만뒀을 때는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그 관찰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IQ가 엄마가 검사하기가 쉽지 않다면 다중지능은 엄마가 봐도 아니면 엄마가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그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중지능이 뭔지 네.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테니까 네.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네. 제가 답을 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질문 한 개만 받고 갈게요. 네. 김혜숙님 질문인데요. 살다 보면 좋아하는 것은 종종 바뀌는데 강점 지능도 변하지는 않나요? 만약 변하는 거라면 어떤 걸 지지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예, 살다 보면 좋아하는 게 자꾸 바뀌고 강점 지능도 바뀔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 때 나타나는 강점 지능은 타고난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는데 뭐 하는 걸 특별히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강점 지능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걸 노력해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가 발전하는 강점 지능과 성인이 됐을 때 나타나는 강점 지능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서 누구라도 어떤 부분을 많이 훈련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약점에서 강점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네. 실제로 발전이 된 다음에는 타고난 거든 그게 아니면 개발된 거든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중이 지능 이론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다중지능 이론은 IQ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IQ가 안 좋더라도 이 아이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그 보완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는 언어지능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논리수학지능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시각공간지능이라는 게 있고요. IQ에는 없는 운동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음악지능이 있고요. 대인관계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IQ에는 대인관계지능 같은 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 내적 지능,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개인 내적 지능, 자연 탐구 지능, 즉 이 여덟 가지의 지능을 인간들은 갖고 있고 사람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더 강점을 갖고 있고 어느 부분에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특히 어릴 때는 이 강점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네. 그 부분에서 이 아이가 크게 될 가능성이 있고 엄마는 그 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다만 약점이 나타났을 때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부모님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점을 더 강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약점을 보완할 것이냐 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저도 이런 것들을 어머니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그쵸.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연아 선수 같은 케이스겠죠. 네. 그 스케이트의 강점이 있고 운동지능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켰잖아요. 그쵸.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자기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요즘 후배들도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다른 친구들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빨리 그 동작을 익히는 걸 보고서 아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스케이트 쪽은 타고난 게 있구나 네. 라고 말을 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타고난 게 좋은 거를 더 강화시켜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약한 부분을 좀 보완시켜서 아주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갈 거냐는 부모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를 설명하도록 하면 네. 일단 언어지능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언어지능은 IQ 영역하고 가장 비슷한 영역이에요.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를 보면 아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빠가 오면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엄마한테는 책 읽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글자를 알려주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국어나 앞으로 사회, 글 이런 쪽에서 그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언어지능이 좋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을 내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관찰하기 제일 좋은 지능이 언어지능이고요. 네. 다만 언어지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이게 관찰이 좋아서 계속 책만 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언어지능은 계속 좋아지는데 다른 쪽 지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손발을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애들이 나중에 글을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언어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앞으로도 공부를 잘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IQ와 굉장히 비슷한 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예, 다음에는 논리수학 지능인데요. 논리수학. 예. 네. 이거야말로 이 아이가 머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능이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글자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뭘까요, 이런 아이들은? 숫자입니다. 숫자. 1, 2, 3, 4, 5, 6, 7, 8, 90이 나오면 그거 갖고 뭔가를 계속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알려주면 또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이들은 숫자를 보면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세는 걸 좋아하고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서 그 숫자를 누를 때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층에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4층에 뭐가 있었는지 3, 4, 5, 6 그래서 그 다음이 뭔지 계속 궁금해하는 거고요. 네.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요. 기억력이 좋고 말하는 게 이렇게 논리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누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네. 이게 딱딱 떨어지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꼬맹인데도.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논리수학 지능이 좋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다른 쪽, 추론이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학교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업을 성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영역도 IQ와 굉장히 비슷한 영역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시간, 시각과 공간 지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눈으로 잘 보고 정확히 판단하고 이걸 잘 그려내거나, 그 다음에 그 공간, 그 한 번 간 길을 잊어버리지 않거나, 아니면 그 큐브 같은 거, 아니면 블록 같은 걸 쌓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고, 부셨다 만들었다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한 번 본 걸 잘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본 거를 똑같이 그리거나 똑같은 모양이 왔을 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시간, 공간 지능이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글이 많은 교재보다는 그림이 많거나 동영상 같은 그림이 그 교재가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곳에 많이 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자세히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느끼고 그거 조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좋고요. 나중에 이런 아이들은 뭐 미술가나 사진작가, 디자이너, 비평가 내지는, 네. 건축 이런 쪽으로 그 강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언어 지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나중에 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렇게 공간 지능이 좋은 아이들이, 네. 대체로 그 동작성이 좋다고 하거든요. 동작성이 좋은 아이들은 지금 당장의 두각은 안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능력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 다음에 다음에는, 네. 그 신체 운동 지능인데요. 네. 이거 제가 잘 못하는 지능 중에 하나예요. 아, 아시지 않나요? 아, 저는 그냥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사실, 네. 음악 지능하고, 네. 신체 운동 지능. 근데, 네. 이게 섞여 있으면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하는 운동이 수영 같은 건 잘해요. 그냥 똑같이 가니까. 달리기도 잘하는데요. 네. 이게 박자감이 있는 걸 되게 못해요. 아, 춤추고 이렇게 잘하시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는 공을 받아서 발로 드리블을 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이 딴 데로 가요. 그 다음에 농구도 이게 공을 튀겨서 리듬감 있게 탁 던져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데, 네. 그 제가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남들은 수학 공부를 많이 할 때 저는 밤 늦게까지 체육 공부를 했다는 그런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같은 공부인데도요, 수학을 받아들이는 데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동작을 해봐 라고 했을 때 그 동작을 굉장히 빨리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종편에 어느 방송을 나갔는데요. 네. 거기에서 유럽 교육과 한국 교육을 비교하는 그런 방송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래퍼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공부는 못했는데 랩이나 노래는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논리지능이나 언어지능은 굉장히 별로 안 좋은데 신체 운동지능이 굉장히 좋았을 때 과연 못하는 수학을 계속 시켜서 잘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신체 운동지능을 좀 더 높여주는 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어머니가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체 운동 지능이 좋은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역할극이나 현장학습,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손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네. 뭐 조각가나 비즈니스맨이나 의사가 돼도 외과 의사 같은 쪽이 이런 아이들한테 맞고요. 네. 신체 운동 지능이 좋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뇌가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 있어서 그렇죠. 운동을 잘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있지만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다른 지능도 높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질문들이 있다면 좀 들어오긴 했는데 네. 일단은 8가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질문 받는 게 좋을까요? 아, 중간중간 좀 하죠.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혜수님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부분 부분 좋은 것도 인정될까요? 예를 들면 글씨는 엄청 좋았는데 말수는 적다든지요. 각 영역마다 조금씩 부분만 좋은 것 같은데 왠지 강점 지능은 없는 것은 아닌가도 싶어요. 이렇게. 아니에요. 그 전체 지능 중에서도 언어 지능 중에서도 말하는 걸 좋아할 수가 있고 글씨를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글씨를 좋아하게 되면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다중지능은 네. 산에다가 그 불 질른 말이 좀 이상한데요. 불을 퍼져 나가는 한 군데 불씨가 있으면 네. 거기서부터 퍼트려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으면 거기서 그 옆 동네로 가는 게 좋은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얘가 글씨가 좋은데 갑자기 운동 이렇게 하면 동네가 멀잖아요. 그건 뭐 좋지 않고요. 만약에 운동을 잘하게 되면 운동에다 네. 음악을 붙이면 운동 음악 지능 거기에다가 친구들이 섞여 있으면 네. 대인 관계 지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만약에 글씨를 엄청 좋아하는데 말수가 적다면은 일단 아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엄마가 얘기를 해줘서 말하는 게 편하게 만들어줘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말을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이런 질문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뭐 자연 탐구 지능과 음악 지능이 강점 지능으로 나왔는데 네. 이렇게 강점 지능 두 가지로 나오면 또 어떤 지능 더 켜줘야 돼요? 이런 질문. 자 이제 그러면 음악 지능하고 네. 그 자연 탐구 네. 지능 나왔으니까 네.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음악 지능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야말로 제가 제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듣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기억도 엄청 잘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표현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들으면 저게 누구의 음악인지는 아는데요. 그게 어떤 나한테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제가 그 음을 표현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매우 적은 게 있어서 네. 저는 리듬, 음높이, 음정, 소리의 특징 이런 것들을 그 듣기는 하는데 인지는 하는데 손으로 뭐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저는 제 케이스가 그거죠. 그 음악 지능을 한때는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음악 연습도 많이 하고 막 혼자 노래방도 가보고 대학 가서는 기타반에 들어가지고 네. 기타 연주도 해보고 했는데요. 남들이 1시간에 배우는 거를 저는 4시간, 5시간에도 그들이 1시간에 배우는 효과가 안 나오는 걸 보고 깊은 그 실망에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내가 모든 거를 다 잘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살자. 네. 그래서 저는 노래방을 안 갑니다. 그리고 네. 그 기타반에서도 네. 저는 글 쓰고 말하고 이런 걸 잘했기 때문에 편집 부장을 해서 아이들이 기타를 칠 때 저는 기타를 치지 않고 기타 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회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잘하는 거를 아주 살아가는데 불편하지만 않다면 전부 극복을 하려고 하다기보다는 그냥 뭐 비틀즈의 노래처럼 Let it be 네. 그냥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놔두는 정도로 놔두고 네. 내가 잘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하면 좋겠는데 네. 음악 지능이 좋은 아이들 진짜 한국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렇죠. 콩쿨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휩쓸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건도 되게 잘 돼 있고 음악 전문가들도 많아서 우리 아이가 음악 지능이 높다면 어머니들은 좀 진지하게 이 아이를 음악적으로 한번 시키는 게 어떨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특별한 케이스고요. 음악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대체로 다른 쪽 지능도 많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들께서는 이제 노래를 좀 많이 들려주신다든지 네. 아니면 피아노를 한번 치게 해본다든지 그래서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지를 아이가 그 관찰을 하시고 정말 선생님도 그렇고 어머니 생각에도 좀 빨리 받아들인다 싶으면 꼭 공부가 다는 아니라는 생각도 그렇죠. 저는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요거는
IQ에는 진짜 없는 거예요. 물론 음악 지능도 IQ에는 없지만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지능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지능이잖아요. 이걸 알게 되면 뭐 비즈니스도 잘할 수 있고 정치도 잘할 수 있고 선생님이나 뭐 카운셀러 하다못해 그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손님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네. 아주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런 아이들은 집단에 잘 적응하고요. 네. 새로운 동네 가도 금방금방 사람들하고 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반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와 정치 과목 같은 데서 높은 적성을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럿이 뭔가를 할 때 혼자 있는 것보다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혼자 놔두는 것보다는 자꾸 아이들을 모아주는 게 되게 좋고요. 네. 그래서 그 대인관계 지능이 좋게 만드는 게 사실 나중에 이게 EQ하고도 연결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그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아이들은 네. 사실 어디에서든 마음의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이 돼요. 네네. 안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잘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반겨주고 선생님이 반겨주면 네. 학교를 자꾸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뭐 어떤 종교 모임을 가든 아니면 그 주말에 운동 모임을 가든 얘가 올 때마다 모두가 반겨주면 그 모임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좋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잘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네. 많이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대인관계 지능을 높이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들은 그야말로 인성과 관계가 있어서 네.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꽤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보통 IQ가 좋은데 대인관계 지능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 외톨이로 가면서 나중에 게임을 하거나 성격이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유치원 이런 때는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되게 똑똑하고 아는 게 많으면 옆에 있는 아이들이 걔를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네. 한 3학년 정도만 돼도요. 이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아이가 되게 똑똑하고 잘 많이 알고 눈치가 굉장히 빠르니까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 이런 말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근데 이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이럴 때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얘가 그걸 알까 내 마음을. 그래서 얘는 진짜 어른인가 보다. 근데 3학년쯤 되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약간 기분 나빠해요. 아 그래서 아 그래 너 잘났다. 그리고 딴 친구한테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추론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저께 엄마하고 놀이, 너 어디 갔었구나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놀이까지만 듣고서도 근데 오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기분이 조금 나쁘고 저 친구한테도 기분이 조금 나쁘고 이 친구한테도 기분이 조금 나빠져가지고요. 나 저 어릴 때는 더 유치원이나 그거보다 더 어릴 때는 얘는 굉장히 훌륭한 애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이제 슬쩍 기분 나쁜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타나면 저기 잘난 척 왔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이들이 슬슬 피하는데요. 네. 그래도 너무 잘난 척, 너무 똑똑한 아이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은따라 그러죠. 슬슬 통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고학년 때는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6학년 정도 되잖아요. 도레미님. 6학년 네. 정도 되면 얘가 잘난 척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애따 잘났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잘난 척하는 걸 절대 안 받아줘요. 네. 근데 아주 어릴 때는 잘난 척하는 걸 다 받아줘서 존경을 하고요. 네. 이게 한 2학년에서 3, 4학년 이때는 대놓고 공격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지도 않은 애매한 관계가 되는데 네. 이 아이가 학교에서는 그러면 애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얘가 올 때마다 애들이 슬슬 피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SNS가 발달을 해가지고 얘가 학원을 가도요. 네, 그 친구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얘가 걔 잘난 척 지금도 많이 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가는 곳마다 얘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역에서 내가 많이 알아봤자 리더십이 안 생기면 네. 내가 똑똑한 데서 리더십이 생기는 곳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네. 그게 사이버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이버 세상에서 게임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잘난 척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 때문에 현실 세상에서는 약간 멀어져서 머리는 좋았는데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대체로 개인의 내적, 아니 뭐야,
대인관계 지능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가 별로 안 똑똑하면 괜찮,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똑똑한데 애가 고집이 세거나 나오면 안 듣는 것 같으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친구가 얘기할 때는 다 듣고 네 얘기를 해라. 그 다음에 절대 친구를 무시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준다면 네. 이 아이는 머리가 좋으면서 대인관계 지능도 높아져서 아주 리더십이 있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에스더님께서 듣는 아이가 듣는 귀가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들은 건 잘 기억하는 편이고 흘려 들을 법한 바깥 소리도 잘 듣더라고요. 듣는 귀가 좋은 아이는 어떤 것이 장점인 걸까요? 이게 대체로 이제 타고난 능력이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청각적 집중력과 청각적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이런 아이들은 한번 들은 걸 잘 안 잊어버리거나 네. 들은 거를 다시 잘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어머니가 음악을 전공을 또 하셨다고 네. 네. 그러니까 듣는 귀가 좋다는 거는 네. 음악뿐만 아니라 네. 언어나 공부를 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아. 지능 검사를 할 때도 네. 그 청각적 집중력이나 네. 시각적 집중력은 네. 후천적으로 노력을 했을 때 아주 빨리 좋아지는 지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청각적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른 영역도 거의 다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어머니는 잘 관찰하셔가지고 혹시 이 아이가 타고난 영재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대인관계 지능 다음인 것 같아요. 예. 요번에는 네. 개인 내적 지능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자기성찰지능이라고 더 많이 표현을 해요. 네. 자기성찰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지능이에요. 야. 사실 그 저는 가드너 교수의 8가지 지능 중에서 다 뻔한다고 생각해요. IQ와 겹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 운동 잘하면 운동지능, 음악 잘하면 음악지능, 자기성찰지능은 이게 뭐냐면요. 자존감하고 자기관리능력, 여기 EQ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고 네. 사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똑똑하면 똑똑한 거를 아는 것도 자기성찰지능이고요. 그쵸. 내가 덜 똑똑하다, 그럼 덜 똑똑하다는 걸 아는 것도 자기성찰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만 자기 상태 지능이 높은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뭐를 잘하고 뭘 못한다는 걸 스스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요. 네.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야,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고 내가 바보가 아닌데 나보고 왜 바보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면은 자기 성찰 지능이 좋은 거예요. 누가 욕을 막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네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성찰 지능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안 좋은 거죠. 이게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저 왜 쳐다보세요? 이게 자기 성찰 지능이 떨어지는 거죠. 괜히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네. 그래서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네.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IQ가 다소 높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누구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리질 않기 때문에 일단 행복과하고 굉장히 관계가 높은 지능이에요. 그렇죠? 그 대인 관계 지능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네. 남들을 기분 나쁘게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성찰지능은 평생을 두고 네. 발전을 계속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이것도 타고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네. 어린 아이들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편하게 지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엄마가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면 엄마 어디 가 나도 가 하면서 막 계속 울거나 보채고 빨리 와 그 막 네.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요. 네. 어떤 아이는 엄마 빨리 갔다 와 하고 인사하는 애가 있고요. 네. 엄마가 나갔다 온다고 그럴 때 희끗 한번 쳐다보고 다시 보는 아이가 있어요. 이게 그 애정에 있어서 자기 성찰 지능이 제일 좋은 아이는 엄마 빨리 갔다 와예요. 엄마는 갔다가 올 거라고 느끼는 건데요. 네. 그러면 때를 쓰는 아이들은 뭐죠? 그거는 약간 불안한 거죠. 자기한테 애정을 더 달라고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가 갔는데도 그럼 갔다 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약간 내가 찬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이 뭐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네. 그 약간 이렇게 찬 사람들을 시크하다고 그러죠. 쿨하다고 표현을 써요. 그리고 막 애정이 되게 강한 사람들을 뜨겁다고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경우가 사실 자기 성찰 지능이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 사주고 매일 뭐 안부 전하고 기념일 챙기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뭐 그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이벤트하고 이거 어렸을 때 조급증하고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애인이 뭐 헤어지자고 그러는데 그러든지 뭐 이렇게 해서 쿨해 보이지만 이거는 애정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디어에서 방송에서 이런 사람들을 되게 멋있게 표현을 잘 하고요.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 착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나중에 혹시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 신랑 신부를 얻을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자기 성찰 지능이 높아서 잘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네. 그게 뜨겁지도 않지만 은은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으면 좋겠고 네. 우리 아이들도 뜨겁거나 너무 차지 않고 은은하게 갈 수 있는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사람들은 매우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자연 탐구 지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IQ가 대체로 실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 뭔가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는 능력인데요. 우리의 삶이 교육의 현장이 교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실에서 뭔가 잘 푸는데 산에 가면은 뭐 그 곤충을 만지는 것도 무서워하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못하고 그다음에 산 속에 있는 거 힘들어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을 가까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고 네. 그것들을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연과 함께 있을 때 호기심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을 보고 지적인 만족감을 느낀다든지 강물이 흐르는 걸 보고서도 그냥 강이 흐르는 게 아니고 아 저게 왜 저렇게 될까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을 자연탐구지능이라고 하는데요. 네. 교실이 아닌 바깥에서 이런 아이들은 많은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숲 유치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자연 탐구 지능을 높이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그 동작성, 즉 그 공간 지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질문들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네. 고명미 님께서 자기 성찰 지능을 그럼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7살 딸아이가 있는데 자기 성찰 지능이 좀 모자란 듯 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자기 성찰 지능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네. 일단 엄마가 마음이 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급하면 아이도 조급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성찰 지능이라는 것을 키우기 위해서 네. 기다리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거는 금방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네. 기다리게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나 밥 먹고 싶어 하면 엄마가 아 설거지 좀 다 하고 해줄게 5분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뗐으면 엄마도 좀 힘들어 그렇게 해서 아,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그 엄마가 아이한테 금방 화를 내잖아요. 그럼 아이도 금방 화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좀 덜 내면 아이도 화를 덜 낼 가능성이 있고 엄마가 느긋하면 아이도 느긋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예, 자기 성찰 지능이 좀 커질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지능은 어릴 때부터 위인전 같은 걸 많이 읽어주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은 역할 모델을 찾거든요. 네. 그러면 위인전을 읽으면서 아, 이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했구나. 네. 이런 것들은 기다리고 힘들어도 참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참을성을 좀 키워주거나 그 다음에 기다리게 해주면 자기 성찰 지능이 커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자기 성찰 지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감사합니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했을 때 진심으로 그 사람한테 감사하면 감사했을 때는 상대방이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내 기분이 더 많이 좋아지거든요. 감사합니다 라는 걸 많이 하거나 미안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예절 바른 활동들을 많이 해서 내 심리가 편해지면 네. 질수록 아 이게 좋은 거구나 라 느끼면 자기 성찰 지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김정진 님도 이게 걱정이 되시나 봐요. 아이가 6살인데 이전까지 좀 화를 많이 내셨나 봐요. 아이한테. 이제부터 화를 좀 덜 내도 그 자기 성찰 지능을 그러면 이제 있을까요? 아이들의 기억력은 뭐 네. 머릿속에 남아 있기도 하겠지만 네. 6살까지 기억력인데 지금부터 10년 동안 또 잘 해 주면 지금부터 네. 10년 기억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자기 성찰 지능이 좀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네. 대학교 들어가서 성질이 급하고 화를 버럭버럭 내면 나한테만 손해 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스스로 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나는 화가 잘 안 난다. 네. 화가 나도 잘 참을 수 있다. 그렇게 자꾸 자기 암시를 했더니 처음에는 화가 나는 걸 참았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화가 잘 안 나는 성격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격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네.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는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변하면 아이들은 확실히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질문을 드리다 말았었는데 자연탐구 지능과 음악 지능이 강점 지능으로 보이고 있대요. 네. 근데 이렇게 강점 지능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거나 여러 가지로 나오면은 어떤 지능을 더 키워줘야 할까요? 일단 음악 지능과 자연 탐구 지능이 강점 지능으로 나오고 네. 어떤 친구는 8개 지능이 다 강점인 아이도 있고요. 네. 어떤 아이는 서너 개만 강점 있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한두 개만 있는 아이도 있는데 네. 가드너 교수는 8개 중에 한두 개는 꼭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활동들을 자연 속에서 그다음 네. 음악을 집어넣는 활동을 하면서요. 네. 음악을 하면서 그럼 악보를 많이 읽을 거고 악보를 많이 읽다 보면 머리를 또 써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책을 가지고 아니면 교구제를 가지고 산속에 가서 아이들과 바깥에서 뭔가를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분위기가 편한 상태에서 뇌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그 영역에서 다른 쪽 지능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강점 지능이라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타고나지 않아도 어떤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가지고 평범했던 좀 지능이 음악 그냥 그 정도로 하다가 좀 강점 지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타고났을 때 그냥 보통이었는데요. 네. 그 환경을 통해서 아주 강점 지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네. 제가 이번에 아이의 공부 지능의 가장 큰 테마입니다. 타고난 것보다는 훈련에 의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네. 제프 콜빈이라는 그 미국 교수는요. 네. 제프 콜빈. Talent is overrated. 즉, 타고난 재능이 과대평가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발견, 강화, 그 다음에 그 발견, 반복, 강화에 의해서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 아이들을 다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고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아 민성원이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 영역이 우리한테 있네. 네. 아 민성원이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 영역은 강하네. 네. 이 영역은 약하네. 요걸 찾아서 제가 앞으로 질문을 주시면 그 부분을 어떻게 키워드릴 건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리 발견해서 훈련에 의해서 타고난 능력을 월등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뇌에 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타고난 능력이 극단치로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수준까지는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만 네. 그래도 아주 높은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 이 소진님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6살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걸 잘 못하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감사인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 바뀌지 않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까 전에 그 자기 성찰 지능 관련해서 이렇게 그렇죠.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경우는 네. 그 아이의 습관이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집중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기다리는 걸 잘 못해도 할 수 없이 기다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처음에 아주 오래 기다리라고 하면 네. 애가 힘들어하면 아 잠깐만 영어로 웨이러미닛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이렇게 잠깐 기다리게 만드는 거라도 하면 아이가 그거는 참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인내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직전까지 기다리게 하고요. 자꾸 그 훈련을 시켜서 그 시간대를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끄러워서 감사하다 인사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엄마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먼저 지나가는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줬으면 감사합니다. 너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없이 엄마가 했기 때문에 네. 감사하다고 말할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아주 많이 하다 보면 네. 늘 그냥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집중력이 좋은 아이는 강점 지능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은요. 네. 이것도 타고나는 영역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 집중력이 좋다고 느껴진다면 그 좀 있다가 제가 다음이나 그 다음 번에 몇 번 지나고 나면 집중력에 대해서 한 시간을 온통 할애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네네. 대체로 모든 영역이 다 좋습니다. 집중력이 좋다는 거에 거의 유사어가요. 기억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기억력이 좋다는 거에 유사어가 논리성하고 언어성이 좋다는 걸로 가고요. 네. 동작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은 좋은 그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 강점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약간은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다른 쪽은 아주 잘하지 못하는데 몇 가지를 잘했을 때는 강점을 키우는 게 맞고요. 근데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요. 대부분 8가지 영역 중에서 6, 7, 8개를 다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는 뭘 키워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가족회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제가 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다 잘하는 아이들은요.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네. 체육도 잘하고 그 그림도 잘 그려요. 네. 그렇다고 인생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가족회의를 벌쳐가지고 네. 그래도 얘가 나중에 진로를 볼 때 뭐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것 쪽으로 살살 키워나가는 게 좋지 네. 욕심이 있어서 이걸 다 하자 그러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그렇죠. 잘못하면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수영님 질문입니다. 9세 남자아이예요. 독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학기 읽어내는 책이 120권이 넘어가요. 어떻게 읽는단 말이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읽어내고 있어요. 역사에 매우 심취해서 혼자 한국어 시험도 1학년 때 초급을 따버렸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냥 독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열심히 책을 빌려다주고 서포터해주고 싶은데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이게 언어 지능이 좋은 아이고 이미 네. 이쪽에 많이 빠져있는 거거든요. 네. 잠깐 조심할 점은 네. 이 아이가 책만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네. 손발을 쓰는 쪽이 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반드시 야외 활동을 해주는 거를 강하게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 그 레벨을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가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읽었을 책보다 쉬운 책으로 넘어가면 네. 자연스럽게 그보다 조금 어려운 책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독서가 굉장히 좋긴 한데 네. 그 체계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독서를 하면서 이 아이한테 초등학교 그 교과서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그 자습서 같은 거 있죠? 자습서. 그것들을 그냥 그 안에도 읽을 거리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냥 책 사준다 생각하고 국어 자습서를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싸서 그냥 어려운 책이다 생각하고 이건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꽂아놓으시면 걔가 막 뽑아서 읽을 거거든요. 그 안에는 네.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시도 있고 종합독서책이에요. 국어 교과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거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슬슬 풀다 보면 네. 아이의 독해력과 추론력도 같이 체계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언어성이 좋은 아이들은 네. 그런 방법을 좀 택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이렇게 언어성이 좋은 아이들은 아는 것도 많고 말도 많아질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사고력이나 아주 깊은 수준의 그 철학책 같은 경우는 아직은 때가 이른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한테는 EQ가 더 커져야 되는데 책을 통해서 EQ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위인전이거든요. 네. 위인전 같은 경우도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 좀 궁금하실 만한 게 이제 강점 지능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강점을 강화시켜야 할지 아니면 약점을 보완해야 할지 이런 분들이 되게 것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약점이 한두 가지라면 전 약점을 꼭 강화시키고 싶어요. 근데 약점이 한 다섯 가지고 강점이 한 두세 가지다 네. 라고 하면 전 강점을 강화시키는데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네. 부모님의 어떤 집안 문제인데요. 네. 왜냐하면 약점이 여러 가지 영역인데 네. 그 약점을 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이가 힘든 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점을 강화시키다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중지능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솔루션은 약점보다는 강점에 집중하라예요. 그래서
그 특별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강점에 집중을 하시고요. 네. 약점이 한두 개밖에 없으면 그거를 너무 처지지 않은 정도까지 도와주시면 그 균형이 있는 머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인관계 지능이나 혹은 자기 성찰 지능 같은 것들이 혹시라도 약간 약점 지능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아이가 나중에 좀 행복하고 좀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확대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은 너무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 다중지능에서도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면 대인관계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기성찰지능 이런 것들은 그 뇌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언어지능이나 집중력이나 음악지능 이런 거는 거의 90% 뇌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인관계지능이나 자기성찰지능 같은 경우는 뇌하고 마음이 같이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그 IQ보다는 EQ 성격이 강한 다중지능이기 때문에 네. 환경에 의해서 좋아질 수가 있고 네. 제가 강점지능이라고 얘기한 거는 IQ 영역에서 말하는 강점지능은 강점을 더 많이 하는 게 좋겠지만 네. EQ 영역의 네. 강점지능은 정말 엄마의 따뜻한 마음과 엄마의 배려, 엄마의 가정교육으로 네. 많은 것들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네. 그 학교가 그 아이의 인성에 인성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네. 저도 그 찬성을 하는데요. 네. 선생님은 1대 30명이거든요. 그 선생님의 노력으로 아이의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아이는 1대 2잖아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하다못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1대 4니까 네. 이들이 노력해서 네. 아이의 인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학교에서 인성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김재민 질문 받겠습니다. 초1 여아인데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음악을 해서 이제 음악적 감각은 좋은데 악보 읽고 연습하는 건 되게 싫어요. 제가 가르치다 너무 제멋대로 하다 보니 좀 가르치다 그만뒀어요. 혼자 듣고 치는 건 좋아하는데 체계적으로 배우는 건 싫어하네요. 엄마라 그런가 해서 학원에 보낼까 생각 중인데 학원은 가기 싫다고 하고 억지로라도 보게 되고 싶은데 음악이 질릴까 그것도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네. 엄마 아빠가 음악을 해서 음악 감각은 당연히 그 유전적으로 좋을 거고 네. 엄마 아빠가 음악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음악을 또 잘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음악을 잘하는 걸 보고서 시키려고 하니까 네.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엄마 아빠가 없어지고 선생님이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학원을 보내서 음악을 시키게 되면 엄마하고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때 방법은 일단은 음악을 더 많이 하게 하면서 네. 이 아이한테 정말 따뜻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음악 선생님을 네.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엄마는 되게 좋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라 장이라고 있죠. 그 한국에 나온 네. 그 세계 뭐 최고의 바이올리스트. 사라장. 아, 네. 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일본에는 미도리가 있고, 네. 이스라엘은 이작 펄만이 있는데요. 네. 이 세 명을 가르친 사람이 미국 선생님인데 도로시 여사라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 세 명의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도로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도리의 엄마도, 이작 펄만의 엄마도, 사라장의 엄마도, 네. 아이가 연주하면 참 좋아하더라. 그죠? 아이에게 음악 연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고요. 네. 아이가 연주하는 거를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음악을 연주하는 걸 부모님께서 행복해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좋아하시면 네. 아이는 음악을 되게 좋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작 펄만은 신들러 리스트에서 나온 그 음악을 연주한 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막 거의 마칠 때가 다 돼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은 별로 없는데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 다중지능의 핵심입니다. 제 그 내용, 제 그 교재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많이 하면 좋아진다. 많이 하면 좋아진다는데, 네. 일단 좋은 거를 찾아야 그걸 많이 하기 쉽다. 그 많이를 계속 하는데, 많이 할 때 레벨을 높여가면서 설계를 잘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좋아진다는 게 21세기 발달 심리학의 모습이니까 네. 여러분의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잖아요. 네. 고등학교 2학년은 저는 공부 지능을 그 상수로 봅니다. 이 아이는 머리가 좋은 아이니까 좋은 아이 공부하는 방식. 공부 머리가 나쁘면 나쁜 아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런데 최소한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6년은 아직 머리가 발전을 많이 할 때거든요.
그래서 타고난 게 좋다 안 좋다라는 말은 앞으로 안 하기로 해요. 왜냐하면 타고난 게 안 좋아도 네. 그 다음에 다중지능에서 좋은 걸 찾아서 그 부분을 강화를 많이 하면 반드시 좋은 지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것들을 하고요. 다음 2주 뒤에 또 뵙게 될 거거든요. 네. 네.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2주 뒤에는요. 네. 요새 정말로 많은 기관에서 IQ를 검사하고 엄마들도 IQ 검사가 뭔지 궁금해 하는데 IQ 애가 지수가 뭐 100이다, 150이다, 130이다. 우리 아이는 뭐 천재네. 우리 아이는 뭐 그렇지 않네.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IQ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떻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키울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8월 10일 날 똑같은 시간 오후 2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